공태현재 시즌3 4강전 경기 신의 무서운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상원, 이명수, 최은성, 지현준 선수에서 마주 선수들이 1패를 안겨준 무서운 시대 박성현 선수가 1패를 시작했습니다. 마주 선수는 현재 0대1로 뒤집고 있는 상황이었죠. 준비 끝났습니다. 더 하, 빨리 더 뛰어고 두번 지금 접속하죠. 손과 위치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먼저 박성균 선수가 밑쪽이자 동쪽인 한피지요. 아래쪽에 서쪽, 여긴 바로 이 마지훈 선수, 7기가 바로 마지훈 선수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스코어, 이 만약에 마지훈 선수가 두 번째 세트마저 지게 된다면 2대0이라는 스코어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박성균 선수의 결승 진출에 가능성이 유력해지는 거죠. 예, 뭐 험난한 가지밭길만 기다리고 있죠. 조디아 같은 경우도 아주 전략적인 플레이. 아, 이번 아, 그가 로키 2가 아, 확실히 좀 그 연습도 많이 못했다 그러고 또 자신감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 매체고권을 활용을 해서 뺐거든요. 예. 예,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인 플레이가 준비가 되고 있었네요. 예, 예. 충분히 보겠다는 건데요. 예, 두 번째 경기까지 전략적인 플레이로 가져간다면 2병으로 성큼 앞서간다면 제 아무리 마재은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네. 올라왔어 옆에. 자, 볼래요. 자, 전진 배럭인데요. 일단 마재은 선수에게 탑핸들을 만약에 합니다. 예. 아, 지금은 가운데로 드론 정찰이 시작하는 거예요. 가운데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세트에서 마재은 선수에게 경기를 내줬다면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데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마음 편하게 뭐 실패해도 첫 번째 경기 났기 때문에 전진 투배럭 먹으면은 올인인데요, 올인. 네, 예.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전진 투배럭은 뭐 전진 게이트, 그러니까 전진 BBS는 전진 투게이트 뭐 이런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드론 잘해요. 드론 잘 아무것도 없네요. 자, 없으면은 없어요. FCB도 얼마 없고 자꾸 치고 혼란하네요. 뭐라고 해서 바로 올인. 네, 맞아요. 2인용 맵인 만큼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오, 예. 용감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드론. 마지막 선수, 엑시티비 쉬고 있는 것도, 선플라이드 4가 이제 지어지고 있는 것도, 보고 있어요. 이거 100%! 100% BBS구나, 100%! 봤어요. 오버뷰 봤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 정찰을 아, 빠른 타이밍에 가본 것이 결국 이제 마지훈 선수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됐는데 여하튼 오랜 플레이이기 때문에 선수가 많습니다 지금. 네. 선스포닝이긴 한데 배럭스가 지어지고 있는 위치와 완성된 타이밍 이런 게 굉장히 빨라서 올라왔죠. 혹시 많을 수 있을까 가지고 의문이거든요. 어린이 벌써 하나 올라오고 시작했고 에스도 도리하십니다. 상당히 역사 맞는 드론을 뺏고 있는 마지훈 선수. 상당히 성공 마지훈 선수. 머리 잡았어야 되는데 머리 하나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글링 지금 찍혔죠. 자, 지금 그 마저 올라가는 방어력이 드론 뻗었고 아니 머리를 잡았고 드론하면서 드론하는 그거를 좀 잠깐 그 실수했습니다. 아, 좀 더 기민하게 예. 빠졌어야 되는데 기민하게 빠지지 못했어요 방금. 그래도 박성윤 선수가 SCB가 자꾸 옆에서 부딪혀버렸기 때문에 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빠져나가서 잡아먹으면은 마지막에 위에 서는 거예요. 3대2. 하나가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한 칸 남았고요. 정글링 3기가 여기까지 여기 이것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마지막 선수가 지금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본진으로 가면 시즌! 리베르 폭스!
이렇게 신속히 끝났다. 작전 43초만에 동점이 됩니다. 아, 맞춰준 선수가 정말 이 공팀이 높이 투구가 무시각하게 부담을 걷다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가 승부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팀이 높이 투에서 맞은 선수를 상대로 전략적인 플레이를 해서 어쨌든 부담 없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장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맞은 박성균 선수가 했는데, 여하튼 뭐 두 번째 경기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지지를 치는 이런 모습이네요. 네, 자 맞은 선수 그래도 하마터면은 정말 벼락 끝으로까지 넘어올릴 수 있는 순간이 올 뻔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야, 진짜 마재훈 두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약간 방어와 정찰의 근거로 한 상황 대처는 너무 좋았는데요. 드론 정찰이 도착하는 타이밍에 지지들과 앞마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 터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상대를 보고 맞춰갈 수 있게끔 정찰 타이밍 같은 거 다 들어왔어요. 만약에 2인료 맵이니까 방심하고 드론 정찰 안 갔지 거기서 경기 끝났습니다. 2대0으로 코너에 몰릴 수가 있었어요. 자, 잠시 후에 박성균 선수와 마재훈 선수와의 3세트 다시 이제 조병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 세트 조병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